금액대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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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합니다. 전용은 80이 넘습니다. 이거 너무나 예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파한 누나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 신흥동에 위치한 현장 보여드리려고 나와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굉장히 특징이 명확합니다. 제가 근데 이 명확한 걸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힌트를 좀 드리자면 금액대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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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에 좀 감을 좀 잡으시고 문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는 수인 분당선 수미역을 도보 2분이면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가격도 착하고요. 위치도 너무나 괜찮고요. 그리고 가격만 착한 게 아니라 평수가 전용이 다 80평대가 다 넘습니다. 타입은 3룸 4룸 구조가 있는데 저는 오늘 3룸 구조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높이는 20층 높이에 95세대로 이루어진 다른 그래도 규모가 있고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도 자주식으로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펜트리룸부터 해서 뭐 이런 공간들도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아마 주부분들 오시면은 너무나 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연락을 주시고요. 아직 가오픈 상태입니다. 저 8월 준공이고요. 입주는 9월부터 지금 현재 가능하다라고 하시니까요. 9월 가을 이제 이사 계획하고 계시는 분 이 현장 꼭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내부 소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실 현관입니다. 현관부터 왼쪽에 펜트리 룸이 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작지가 않아요. 안쪽에 보시면은 일단은 뭐 선택 옵션이긴 하지만 이렇게 선반을 짜서 물건 보관하시면 좋고요. 뭐 유모차나 부피큰 물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좀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뒤에 키 큰 장으로 신발장 이쪽에도 있고요. 안쪽에도 또 두 칸 있습니다. 또 장점으로는 거울 설치가 되어 있고 선반처럼 되어 있으니까 앉아서 신발도 신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부장도 다 있기 때문에 은근히 현관에도 자잘한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관하시기에도 괜찮아요. 디딤석 마련되어 있고요. 중문은 스윙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룸 거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전용은 80이 넘습니다. 여기 모든 세대가 다 길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3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실 사이즈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3900 정도 나오는 넓은 거실이라 보시면 되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창 통창으로 마련되어 있고 저는 17층을 촬영을 하고 있어서 막힘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뭐 아래에 한 4층, 5층도 전혀 막힘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에 건물이 없습니다. 자, 4인 소파 정도, 그리고 이제 TV도 대형 TV 무난하게 놓을 수가 있고요. 이 타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인테리어가 각각 좀 다르거든요. 이쪽은 좀 우드 형태의 좀 따뜻한 느낌을 준 원목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돌아서 주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쪽으로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을 뺐죠. 상부 가스 쿡탑이랑 뭐 싱크볼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식탁 자리를 이렇게 공간이 좀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한 4인에서 5인 정도 쓰실 수 있는 공간 마련해뒀고 기본 옵션으로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뭐 식탁은 갖고 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하부장도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너무나 예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도 어우러지게 잘 이렇게 적응해주셨는데 선반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 수납장으로도 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납 걱정은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냉장고 자리 뭐 두 대에서 세 대 정도 놓을 수 있게끔 마련해뒀는데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여기 안쪽에 한번 보여주세요. 주방 옆에 펜트리룸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을 짜거나 하셔가지고 식자재나 주방 이제 작은 이제 가전들이 있죠. 그거 보관하시기에 딱 알맞을 것 같아요. 자, 안방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이랑 주방은 바닥을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방들은 다 강마루로 단단하게 마감해뒀습니다. 자, 이쪽으로 창 크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갑니다. 자,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4600이 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침대는 이제 이쪽에 배치하시면 무난하죠. 그래서 시스템장 이렇게 배치하시고 화장대도 이렇게 놓으시면 알맞을 것 같아요. 자, 부부 욕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욕실 간단한 세면 정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직 공사 마무리 단계라서 수건 수납함이랑 거울은 이제 앞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방 옆에 중간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로는 가장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사이즈는 300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다용도실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자, 다용도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수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는 이쪽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도로변이 보이는 환기창도 크게 준비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보일러 실외기실입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보면은요, 거실 옆에 이렇게 선반이 또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쁜 오브제나 뭐 이렇게 꾸미는 거, DP 상품도 이렇게 주시면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 이제 세 번째 방인데 사이즈로는 이제 중간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3400 정도 나오는 넓은 방입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이쪽 방을 자녀방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도 잘 들어오고요. 침대나 책상, 책장 충분히 배치가 가능합니다. 자, 옆에 이제 메인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구조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선반,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라서 수건 수납함 대용량으로 들어갈 거고요. 거울도 예쁘게 들어갈 거예요. 지금까지 인천 신흥동에 위치한 현장 소개해드렸고요. 이 현장 특징은 가격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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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고요. 그리고 3룸 4룸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3룸 4룸 둘 다 부담이 없는 금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가장 지금 혹시 저렴하고 넓은 집 혹시 어디예요? 라고 혹시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 집을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좋은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